Việt Nam và nhiều nước Đông Nam Á khác có nguy cơ trở thành điểm tập kết rác thải công nghiệp của thế giới. Đáng lưu ý, đây không phải là lần đầu hàng nghìn container phế liệu bị tồn đọng tại các cảng, còn doanh nghiệp nhập khẩu thì biến mất.전국에 있는 쓰레기산을 직접 영상으로 보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몇 년째 방치되다시피 하며 쌓여가는 쓰레기산. 일부이긴 하지만 조직폭력배까지 개입된 폐기물 처리 업체. 이들과 공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군청 공무원까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난장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들 중 일부는 이 혼란을 틈타 해외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출되었다 되돌아온 불법 폐기물. 이 낯뜨거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제작진을 만나고 싶다는 한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항. 그는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게 있다며 우리를 바다로 안내했습니다. 평택 내항에서 직선 거리로 10km 떨어진 바다 위. 그곳에 김 씨 소유의 바지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3,000톤 규모의 바지선. 그곳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올라가나 마나 이거 찍으면 돼. 이거 실어놓은 거니까. 실어가지고. 배 위를 가득 채운 것은 온갖 형태의 폐기물이었습니다. 대화로 폐비닐을 실어가지고 벌크선에다 옮겨 실을 거다. 그래서 필요하다. 응? 그래가지고 필요하다. 무려 천여 톤에 달한다는 폐기물은 대부분 파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흉물스러운 쓰레기산 하나가 바다 위에 떠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채로 시간이 흐른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열쇠도 잠궈놓고 했으니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쇠 잠궈놨으니까. 이거 누가 잠궈 놓은 거야? 배 빌려간 놈이. 바지선에 쓰레기를 실은 이는 공시성을 가진 폐기물 수출업자였습니다. 근데 돈 안 주고 나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내용 증명서 보내고 뭐하고 그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 지금 뭐 이게 이렇게 짐 실어놓고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지. 아 천불이나 사담한 거. 지난해 여름 화재가 발생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인천 송도 909의 비밀. 미음자 형태로 막아놓은 컨테이너 안에는 불법 폐기물이 가득했습니다. 무려 7천여 톤의 규모였습니다. 이건 폐어구인데 폐그물. 폐그물? 네, 폐어구. 어망. 이쪽은 생활 폐기물 또는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수명이 다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고. 이거 보세요. 이건 무슨 저 건축용 아닙니까? 그죠? 접착제.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건축 폐기물이에요. 이런 목재 같은 거. 장판.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장본인 또한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폐비닐을 모아다가 베트남에 수출을 한다. 잠깐 야적할 장소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대표는 그냥 X예요. 군산, 익산, 인천, 당진, 평택강까지 만 톤이 넘게 쌓인 폐기물은 모두 한 사람이 버린 일입니다. 근데 돈 안 주고 나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폐기물 수출 업계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공모 씨. 그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 주소를 찾아갔지만 비슷한 간판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이 건물에 대하 리사이클이라는 업체가 그 회사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 자체 그 없어요. 네, 대한 리사이클 무슨 그런 회사 여기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한 리사이클 뭐 본 때문에 오신 분이 다 뭐 1년에 한 서너 번 됩니다. 다 또 서울 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련 업체 역시 주변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 대하 리사이클이라는 아니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는데. 아, 혹시 얼마 여기 혹시 오래되셨어요? 10년. 10년. 오랜 추적 끝에. 그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혹시 지금 군산에 계시나요? 예, 군산에 있습니다. 그가 쌓은 폐기물이 정말 수출 가능한지부터 물었습니다. 폐기물이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수출합니다. 나는 경험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해와가지고 나는 이게 돈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남들은 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폄하를 하나 이게. 사실은 폐기물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수천 톤을 대단으로 대단한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그가 내민 많은 수출 신고서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가 출항하면 도착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베트남에 있는 그 지사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 그건 도착합니다. 통지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거 자기는 모르는 거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인수 거부를 의사를 밝혔어요. 공 씨와 계약한 업체는 물류업체와 선사까지 포함해 16개 업체나 됩니다. 문제는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베트남 항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바이어도 실질 바이어는 한국 사람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너무 해요. 수입업자인 한국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수입업체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입업체는 사실상 이름뿐인 회사였습니다. 베트남에 묶여있는 컨테이너만 184개. 천정부지로 오르는 보관료 때문에 업체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찾아가니까 이게 1억, 2억, 3억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건 이상하다. 이건 사기다. Việt Nam và nhiều nước Đông Nam Á khác có nguy cơ trở thành điểm tập kết rác thải công nghiệp của thế giới. Đáng lưu ý, đây không phải là lần đầu hàng nghìn container phế liệu bị tồn đọng tại các cảng, còn doanh nghiệp nhập khẩu thì biến mất. 최근 베트남 정부는 불법 폐기물 수입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현지에서 일부 피해 업체들이 공 씨의 컨테이너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 폐기물이었습니다. 딱 만져보니까 으스러져서 떨어지는데 야, 저거는 상품이 아니다. 저건 진짜 쓰레기다.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베트남 내부에서도 네, 안 사가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냥 승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협박하는 게요.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래. 물류비라도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래. 나는 물건 난 보내기 때문에 말아서 했어 어쩌겠어. 그런데 그렇다면 내 얘기를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아니 물건을 보내놔 놓고 나서 그러면 뒷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장님은 뭐예요?
사장님 나이가 몇 살이요? 사장님 소지 X가 사장님 그렇게 욕을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내 악기를 막으면 너는 죽어요. 나한테 너는 진짜 문바다에 딱 걸리게 왔어. 이른바 쓰레기 사냥꾼. 이들은 폐기물을 투기해 전국적으로 쓰레기산을 만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수출길에 나선 것입니다. 수출품이라고 속여 항만에 투기하고 수출 서류를 꾸며 컨테이너체로 해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해외까지 폐기물 투기의 전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혼합된 잔재 폐기물을 수출한다는 다소 허황된 말. 피해 업체들은 왜 이런 말에 쉽게 속았을까요? 공 씨가 국내 곳곳에 쌓아놓은 폐기물 만여 톤. 그중에 당진항에 쌓아놓은 폐기물을 환경부가 현장 조사한 결과 수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별되지 않은 잔재 폐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게 이런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 폐합성 수질이 모든 유를 짬뽕을 다 가지고 왔는 거를 기름으로 만들어요. 벙커 A라는 기름이로 제 차에도 넣어 다니면서 난 2년을 장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사진 속 기름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가면 잔재 폐기물로 유화 사업을 한다는 것. 실제 국내 한 연구팀은 다양한 폐기물을 이용해 기름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정부 보조금 없이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지타산이 잘 안 나옵니다.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정부에 받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제는 무조건 다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유화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깨끗하게 선별된 비닐류로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소위 잔재 폐기물로는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슬러지가 많이 나오고 수질을 맞추기가 좀 힘들겠죠.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미 베트남에서 폐기물 수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을 설득시켜가지고 해도 좋다. 그래서 사업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았어요. 땅을 이제 12,000평을 들어받았어요. 공장을 해도 좋다고. 공장 받고 땅을 받은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땅을 그 친구들이 함부로 주질 않는데. 그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받았다는 사업 허가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해당 허가서의 검증을 맡겼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나 không có mã nhà liên quan đến nhà khẩu phế liệu. Cái thứ hai, trường hợp thứ hai nếu mà có, nếu có, nếu nha, nếu có, thì cái giấy này không cũng không thể nhập được. Và hiện nay á. Thì cái vấn đề là nhà nước người ta không còn cấp phép cho các cái cho cái ngành nghề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 là nhập khẩu phế liệu. 2년 전 공 씨는 이곳 광양항에서 폐기물을 실은 45개 컨테이너를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가 아직 광양항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은 강병원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컨테이너의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는 관세청, 환경청, 광양시 관계자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검은색 덩어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농촌에서 흔히 쓰는 검은색 차광막이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뭐라 그럴까 인삼밭 같은데 막 덮는 그런 검은색 차양 같은데 이게 수출할 수 있는 폐 플라스틱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어때요? 이물질 말고 그냥 대상 자체로 수출 대상은 되는 거죠? 네, 대상은 돼요. 수출 대상은 네, 돼요. 대상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수출하는데 문제는 없다? 예. 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세척이나 분쇄 과정이 없고 이물질까지 있는데도 수출이 가능하다? 실제 해외로 재활용품을 수출하는 업체 측에 컨테이너 내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봤을 땐 쓰레기로밖에 안 보여요. 완전 쓰레기다. 네. 이건 장기간 야작이 돼 있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출이 나가는 게. 이거 업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프레시를 한번 줘보세요. 한번 올라오시고. 저 안쪽은 뭘까요, 저거? 저 안쪽은 뭔가 좀 이상스러운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저 안쪽에 한 절반 정도는 좀 이것과는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가려져 있던 컨테이너 안쪽에 차광막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을 비추자 안쪽에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출용 폐기물은 단일품으로 선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게 안에 있는 것도 합성수지는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합성수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그래요. 뒤에 이제 그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잔재물 성격에 섞인 것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자기 사업장에 나온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일단 먼저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이제 어차피 보내면서 같이 집어넣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게 재활용 목적인 거냐? 뭐 이런 걸 좀 따져서 해야 될 텐데 그럼 환경청 입장에서는 그냥 덮는 게 편한 거죠. 당시 환경청 관계자는 왜 수출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걸까? 현장에 있던 담당자에게 컨테이너 안쪽 폐기물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 하신 부분을 보면은 이게 합성 수지 종류는 맞는 것 같은데 선별이 잘 된 겁니까? 폐합성 수지? 이거는 소각을 해야 되는 상태 아닌가요? 지금도 보기에는 일단은 폐합성 수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부 구간에 좀 덩어리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검토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을 때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이런 불법 폐기물 수출에 관해서 뭔가 제대로 된 협력들이 안 되고 있구나. 결국은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는 범죄자들 아닙니까? 이 범죄자들의 농간에 부실한 행정이 함께 그 맞장구를 쳐줘서 마치 우리나라가 불법 폐기물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나라인 것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 씨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가도 난 안 친다고 했어요. 얘는 영웅이라 수술을 예쁘냐고 얘기 나눴고 내 수술도 안 해주노.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건에 대한 수출했는 건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얘기가 제가 반문이 왜 그런 끝까지 갔어? 누가 이기는? 현재 공 씨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들과 지자체들의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불법 폐기물이 해외로 투기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업체들이 저희에게 제보한 이유가 바로 그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산과 들, 도심에 방치된 폐기물,
심지어 불법 수출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 폐기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은 명백합니다. 저희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우 섬. 제주도산 쓰레기를 뺀 나머지 폐기물은 3톤 크기의 수출용 대형 자루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톤백이라기보다는 이 화물을 진행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톤백으로 보셔야 돼요. 필리핀 수출에 사용했던 3톤짜리 대형 자루를 우리는 뜻밖의 곳에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인천 서구의 폐기물 자루는 분명 필리핀에 보낸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제2재활용업체. 지자체 등에서 폐기물을 받아 선별 가공하는 꽤 큰 규모의 업체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쌓인 폐기물 중 일부가 바로 이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총 거래량을 뭐 따져보면 그 정도 되나요? 총 거래량 만 톤 정도. 만 톤이요? 네. 민다나오로 8달 정도에 나간 건가요? 나가지 못했어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네. 사실과 달랐습니다. 배출 폐기물 만 톤 중 3천여 톤이 필리핀에 수출됐습니다. 나머지 7천여 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어디로 빠진 거예요? 어떤 이거는 어디로 운반이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7천 톤이랑 치웠잖아요. 치웠어요. 치웠잖아요. 이거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 뭐 주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세요? 아 진짜 모릅니다. 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상태라는 사실을 잊었는지 그의 진심이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희 업체 다 알고 왔어요. 네, 다 알고 왔어요. 아니, 모른다고 해야지. 아, 모른다고 계속 그냥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못 한다고? 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소각했어야 할 7천여 톤의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추적했습니다. 평택항 나가기 전에 쌓인 게 있었는데 창고에 민원이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지하철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장이 제가 만났을 때 얘기한 게 자기가 다 치웠다. 자기가 또 치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 중 경기도 화성의 K재활용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톤당 9만 5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소각 매립이 아닌 인천 서구 지역에 무단 투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K업체 측은 베트남 수출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갖다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가서 상태 보시면은 그림보다 더 안 좋으세요. 그 상태로 절대 네네. 못 가세요. 이 상태로 당연히 재활용 공정을 안 거치고 성상도 안 좋기 때문에 수출 불가합니다 해갖고 반려를 해드린 게 우선은 다고요. 안성과 인천항에 차례로 쌓아둔 폐기물이 단속에 걸리자 인천 서구 도심으로 모두 옮긴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너무 들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 폭탄이에요, 폭탄.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이거 폭탄이라니까요. 우리는 제2업체가 배출한 폐기물 만여 톤의 흐름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 결과 올바로에 기록된 거래량은 만여 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양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 약 5,700톤인가 올바로에 돼 있더라고요. 톤 중에 5,700톤인가 네.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은 양을 나가다 보니까 네. 직원들이 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랐다고. 실제 배출한 만여 톤의 폐기물 가운데
올바로 시스템에 기록된 건 약 5,700톤. 나머지 약 4,300톤이 무자료로 거래된 것입니다. 저희가 다 이름 다 뺀 걸로 알고 있었고요. 아니에요. 무자료 거래는 배출자와 처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처리자인 경기도 화성의 K업체에게 사실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해놓고 이야기했어요? 아, 예.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4천 톤이 증발했네. 처리자인 K업체의 허용 보관량은 겨우 124톤. 무려 60배가 넘는 양을 인천 서구에 쌓았습니다. 폐기물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건 폐기물 실명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어떤 또 통계도 갖고 적책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시해버리면 엉망이죠. 그런데 무시해도 당국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는 엉망인데 환경부는 매년 재활용률이 높다는 믿을 수 없는 수치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활용률이 공식적으로는 한 85%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 실제로 네. 재활용되는 것은 그보다 좀 낮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무자료라는 게 사실은 그 방치된 폐기물, 불법 투기된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치워나가는 게 이제 급선무고요. 폐기물 관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치르면 처리업체로 바로 가야지 중간에 내려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바른 시스템에 그래도 전혀 없어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책 제도 관리하고 치우고 뭐 이런 건데 지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제도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제도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네. 제도적으로 같은 방안을 만든다든지. 빨간 경고등이 켜진 폐기물 관리. 과연 출구는 어디일까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버려진 한국 쓰레기로부터 취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쓰레기의 일부가 제주도산이라는 것을 밝혔고 폐기물 투기 업체들의 전국적인 실태도 드러냈습니다. 불법 방치된 120만 톤의 쓰레기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올바로인 부실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그 허점을 이용한 폐기물 무자료 거래,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 환경부, 관세청의 책임 떠넘기기, 이 모든 문제들이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루 평균 40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즉시 방향을 돌리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집과 마을에도 쓰레기 대란이 닥쳐올 것입니다.